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룹 드림캐쳐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캐쳐가 컴백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렸는데요, 오드아이 뮤직비디오 티저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드림캐쳐 컴퍼니는 지난 20일 오후 6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여섯 번째 미니앨범 디스토피아 로드 투 유토피아의 타이틀곡인 오드아이의 첫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전세계 팬분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티저 영상에는 독특한 비트와 함께 시선을 사로잡는 드림캐쳐 멤버들이 교차돼 있었는데요, 특히 타이틀곡 제목인 오드아이와 같이 서로 색깔이 다른 두 눈동자의 티저를 강렬하게 마무리하면서 뮤직비디오 본편에 대한 뜨거운 기대가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미스터리 코드를 시작으로 컨셉 포토 그리고 리릭 스포일러까지 다양한 컨셉을 내놓으며 컴백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드림캐쳐는 여기에 오드아이 첫 뮤직비디오 티저까지 베일을 벗음에 따라 컴백에 대한 열기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드림캐쳐의 신곡 오드아이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발걸음과 반전의 스토리를 그린 곡입니다. 특히 드림캐쳐 특유의 록 메탈 사운드에 힙합 리듬을 얹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더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또한 다음날인 21일 오후에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디스토피아 로드 투 유토피아의 하이라이트 메들리 영상도 게재가 되면서 컴백 임박을 제대로 알렸습니다. 하이라이트 메들리 영상에 따르면 드림캐쳐의 새로운 미니 앨범에는 타이틀곡인 오드아이를 포함해 바라마, 포이즌 러브, 포 메모리 등등 다채로운 색깔을 가진 트랙들이 알차게 수록될 전망입니다. 특히 하이라이트 메들리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 각 트랙들과 개성과 매력의 글로벌 인썸니아에 뜨거운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림캐쳐의 프로듀싱 군단이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데뷔 때부터 드림캐쳐의 세계를 함께 그려온 리즈와 올라운더가 미니앨범의 프로듀서로 나섰으며 다미와 지우가 수록곡의 작사와 작곡의 이름을 올리며 음악적 진정성을 더했습니다. 드림캐쳐는 오는 26일 여섯 번째 미니앨범 디스토피아 로드 투 유토피아를 발매하고 본격적인 컴백 활동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새 미니앨범 타이틀곡인 오드아이를 비롯해 확장된 세계는 무엇일지 벌써부터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드림캐쳐의 많은 활동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그룹 드림캐쳐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